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저자인 전남대 김경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초보자도 따라하다 보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기출문제 1회 한국 나전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초급 난이도 기출문제인데 어떤 웹페이지든 제한된 시간에 끝내는 게 중요하므로 시험 전에 작업 순서, 시간 분배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책을 통해 다음에 화면 설계 계획서를 읽어보신 후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 파일을 확인하시고 플래시 샘플 파일 등을 확인한 후 작업 순서를 계획합니다. 세부적인 작업 순서는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전에는 모든 작업물을 하나의 폴더에 모아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설정하시고 이처럼 동일 속성의 파일은 한 폴더에 모아서 경로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파일 저장하는 습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단계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심볼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고 새 도큐멘트를 만들기 위해 파일에서 뉴 메뉴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누르셔도 되겠죠?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네임을 로고, 사이즈는 A4, 너비 210, 높이 297mm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선은 논, 면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먼저 정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툴박스에서 이 도형 툴을 길게 누르시면 여러 도형 툴이 나타나죠? 이 중에서 원형 툴을 선택하시고 정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정원을 그릴 땐 Shift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작은 원을 만들기 위해 단축키 Ctrl과 Y를 눌러 화면을 아웃라인 모드로 바꿉니다. 원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Transform, Scale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스케일을 50%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원의 안쪽에 반지름 길이의 작은 원이 생성됐죠? 이 두 원을 가장 왼쪽 오브젝트 기준으로 왼쪽 수평 정렬을 하기 위해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 둘러 드래그하여 두 원을 모두 선택하고 얼라인 팔레트에 호리젠탈 얼라인 레프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왼쪽 수평 정렬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작은 원을 하나 더 복사하기 위해서 안쪽에 원만 선택하고 툴박스에 회전 툴을 선택합니다. 반사 툴을 사용하여 쉽게 복사할 수도 있겠죠? 그 후 작은 원의 오른쪽 점을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앵글의 수치를 180으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여 왼쪽 작은 원의 상단 중앙을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작은 원의 하단과 큰 원의 하단도 삭제합니다. 단축키 Ctrl과 Y를 눌러 화면 보기를 다시 프린트 보기 상태로 전환하고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윈도우 Pathfinder 메뉴를 클릭합니다. Pathfinder 팔레트가 나타나면 Divid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오브젝트가 각각 분리됩니다. 이 Divide는 겹친 도형을 각각의 오브젝트로 분할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도형 위에 선을 긋고 오브젝트를 잘 때 많이 사용됩니다. 오른쪽 반원을 직접 선택 툴로 선택한 후 딜리트를 두 번 눌러 삭제합니다.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고 Pathfinder 팔레트에서 머지 아이콘을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합쳐줍니다. Merge는 이전에 사용된 divide의 반대 기능으로 선의 색을 없애고 도형을 합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이 태그 모양의 일부가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회전 툴을 사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툴박스의 회전 툴을 선택한 후 꼬리의 끝부분을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앵글의 수치를 9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각도로 회전되는 문양을 두 개 더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쉽게 같은 회전 거리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복사해 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문양의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선택 툴로 오른쪽 무늬를 클릭하고 툴박스에서 면의 색을 더블 클릭하여 디자인 온고에서 지정된 색상으로 각각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색상이 모두 설정되었다면 도큐멘트의 빈 공간을 클릭한 후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툴박스에서 면 색상을 None으로 설정하고 선 색상을 샵 00000으로 지정합니다. 원형 툴을 선택한 후 태그 무늬 한 중심에서 단축키 Shift와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무늬보다 큰 원을 그려줍니다. 선의 굵기를 적당한 두께로 설정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 메뉴를 차례로 클릭하여 선 속성을 면 속성으로 바꿔줍니다. 이 아웃라인 스트로크는 펜 툴이나 선 툴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일반적인 면 속성을 가진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그려진 선에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할 수 있고 형태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으며 패스파인더 등의 기능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하고 윈도우, 타입, 캐릭터 메뉴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캐릭터 팔레트에서 폰트는 HY 경고딕, 컬러는 샵 00000으로 지정한 후 문자 한국을 입력합니다. 크기와 위치 조절을 위해 선택 툴로 문자를 클릭하여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를 단축키 Shift와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후 보개와 같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한국 문자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Alt와 Shift를 누르면 수평 복사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계속해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태극 문양의 오른쪽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한국 문자를 지우고 나전이라고 입력하면 로고가 완성됩니다. 이제 저장을 위해 파일 메뉴의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누르고 파일 이름을 logo.ai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심벌 로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